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선물 시장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곡물 거래로 시작되었습니다. 1848년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농산물 가격 변동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시장은 이후 금속, 에너지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외환과 금융 선물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1972년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외환 선물이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의 글로벌화를 촉진했습니다. 이후 기술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거래가 전자화되면서 더욱 널리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해외 선물 시장은 다양한 상품과 시간대에 거래가 가능하여 개인 투자자부터 대형 금융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 금융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위험을 관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선물 시장의 변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